뭐야? 아! 무서워! 소름 돋았어! 둘, 셋! 아셋! 맘마, 맘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도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머너스 친구들의 퍼포먼스 영상을 퍼포먼스 코멘터리? 네를 하러 왔어요. 그랬죠. 환웅이는 춤을 워낙 눈에 띄게 잘 췄었어가지고 좋은 댄서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는 가수가 될 거이라죠. 가수가 될 거구나. 로드 투 킹덤을 이제 봤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가자랑 전사의 후예. 초반에 밧줄로 이렇게 컴백홈. 왠지 가사가 안무에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한번 이제 봐볼까요? 아, 네. 한번 봐볼까요? 아, 그려볼까요? 둘, 셋! 뭔가 인형스 느낌? 약간 마네킹 키 챌린지 느낌? 진짜 다 인형같이 생겼네요, 보니까 또. 표정 연기가 늘었나 봐요.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소파 이용을 이렇게 했구나. 자, 이거 얘기해야 돼. 이런 소파를 가지고 구성을 짜는 게 사실은 되게 까탈스러워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걸릴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게 많은데 소파를 이용해가지고 동선이 계속 바뀌거든. 봐봐, 여기서 이렇게 둘러싸 왔다가 이 둘이 또 올라가. 그리고 뒤로 떨어지고 이 둘이 올라와. 이렇게. 이런 동선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람도 많은데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을 만든 게 연습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건 직접 짠 건가? 그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근데 안무를 직접 짜는 친구들이니까. 아니 표정이 다들 너무 청량하다. 이거 표정만 따로 연습을 시켜요? 이게 의상이 약간 무슨 컨셉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여유로워. 잠깐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데. 연습 많이 했나 보다. 딱 캐릭터가 있네. 에이. 흐름이 좋잖아,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거 없이. 오. 선이 깔끔해. 근데 나는 이 환웅, 이 친구의 이 표정이 너무나 좋아. 와, 인형이. 그런가? 뭐야? 아까랑 완전 다른 느낌. 어머, 조명이 바뀌었어요.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어머, 어머. 오! 댄브! 댄스 브레이크인가 봐. 오! 이 음악이 춤추기 제일 힘든 거 알죠? 막, 이렇게 춤추고 만들어. 오. 그치, 이런 게 한번 나와줘야지. 오! 뭐야? 오! 오! 귀여워! 잠깐만, 그거 다시 봐. 오, 약간 4D 같은 느낌? 약간 3D 영화 보는 느낌? 바람만 쐈으면 튀어나갈 뻔했어요. 오, 동무. 디테일. 와, 춤 진짜 잘 춘다. 역시 텐션이 좋아. 하나이가 텐션이 좋아. 튀어나온 거. 오, 진짜 연기 진짜 좋네. 연기 잘한다. 오. 이렇게 나오네. 나 이 가면 회사에서 봤어. 이 가면 회사에서 이 가면 직원분들이 막 뜨고 막 그러던데. 이런 컨셉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방금 봤어? 못 봤어. 아. 찰나야. 에이, 에이. 뭔가 자유를 표현한 것 같아. 지금 원호스가. 가면을 벗어서 원호스가 자유가 없나? 있겠지. 다들 힘이 좋아. 힘이 좋아. 힘든 게 보여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랐는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야? 낮과 밤인 거지. 인형이었다.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우디. 이건 뭐지? 건민이. 그냥 건민이. 원어스 친구들께 우리 박수 한번. 고생 많았네요, 진짜.
너무 잘 봤고요. 지루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보다 흐름이 계속 바뀌고 거기에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일까 저런 내용일까 추측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는데 와중에 춤을 잘 춰. 어둡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되게 세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청량하고 맑아가지고 제가 봤던 환웅이는 이제 뭐 18살, 19살에 뭔가 소년이 가득가득하고 그때도 이것저것 시키면 내가 편견이 많이 없었어요. 다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선이 예뻤어요. 지금의 환웅이를 보니까 워낙 힘도 좋고 라인도 깔끔한데 그 와중에 여유롭게 표정 연기도 보여주고 더 능숙해진 느낌? 여기 파란 모자 쓴 이도 씨 오늘부터 픽이에요. 환웅이 분발해. 우리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해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 진짜? 그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게 더 기대되는 느낌. 다음에는 어떤 반전을 줄지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고 네. 멋있었고 멋있었고 멋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한다면 어마어마한 아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해. 이도 씨도. 고마웠어. 최고. 좋았어. 원더케이. 원더케이.